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에는 시설물 낙하, 건물 붕괴, 침수, 해일 등으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특보를 발표하면 야외활동, 작업 등은 가능한 자제하고 침수, 해일 등이 예상되는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창문, 간판, 선박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건물 옥상을 점검,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사전에 치워주세요. 정전에 대비해 랜턴, 양초 등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